오늘 특별히 고명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에 절례를 조차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예, 찬양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명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에 절례를 조차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이렇게 했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 오늘 잠깐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우리 그 고명진 목사님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소개를 안 해드려도 잘 아시죠? 우리 수원 중앙 침례교회 우리 담임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김장한 목사님은 한번 모시고 그렇게 했었지 그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수원 중앙 침례의 원로 목사님이시고 이제 고명전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를 훨씬 더 이렇게 또 잘 그렇게 부흥시키시고 또 굉장히 귀하게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소식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듣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그 미국에 오시면서 이 집회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그 이런 시간을 짬내어서 오시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여러분들도 우리 미국 생활하면서 굉장히 잘 아시죠? 우리 특별히 제 마음에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을 갖고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시카고가 그렇게 큰 그런 집회를 할 만한 곳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저희가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시간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 말씀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오신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환영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할렐루야 같이 한번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올려드리면서 목사님 맞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별로 반갑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지만 저는 참 반갑습니다. 미국을 참 많이 오고 갔었는데요. 시카고 오헤어 공항은 여러 번 경유했는데 시카고에 이렇게 직접 랜딩해서 오는 이분이 처음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와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참 좋고 또 처음 만난 분들도 어쩌면 그렇게 친정 식구처럼 저를 맞아주시는지 아주 마음이 푸근하게 어제 오늘 보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의 평생을 두고 있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막 활주로를 지나 테이크오프를 하고 정상 궤도에 들어가자 시트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할머니가 기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요 앞에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예, 여기 다 오실 때 거의 비행기를 타고 오셨으니까. 근데 넓은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할머니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았어. 그러자 곧 승무원이 다가와서 할머니 이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아따 빈 자리인데 막 앉아가면 안 되겠나? 알아들으세요? 이게 경상도 사람들은 표준어라고 그래요. 근데 할머니가 빈 자리인데 앉아가자
스튜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셔야 한다고. 이 자리는 프레스티지 클래스이기 때문에 할머니 앉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고집을 피웁니다. 실갱이가 점점 심해지고 목소리가 높여졌습니다. 근데 마침 한 젊은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귀에다가 무어라고 소근거리자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젊은 신사가 할머니의 귀에다가 무어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면 5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할머니, 이 칸은 광주 가는 칸이에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 자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웃지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결코 머리가 좋아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시속 8,900km로 달려가고 있는 제트 여객기 안에서 내가 지금 부산으로 가는지 광주로 가는지 목적 없이 살고 있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비슷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할까요?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택시 아저씨, 택시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보면서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더래요. 시속 80km, 90km로 달립니다. 60마일 뭐 이렇게 달리는데요. 그렇게 빨리 달려가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분주한 현대인들, 급하게 살고 있는, 바쁘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 그러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면 전혀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 이야기이거든요. 삶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도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해도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빨리 간다, 느리 간다, 느리게 간다. 우리 조국의 문화가 빨리 문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빨리 문화하고 컴퓨터하고 아주 잘 조화가 되기 때문에 소위 전자 분야는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고요. 또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빠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의 문제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느림의 대명사가 뭐예요? 시카고에서는 무엇을 느림의 대명사로 써요? 조국에서는요, 거북이를 느림의 대명사로 써요. 여기도 맞아요? 예, 거북이처럼 느리다. 뭐 토끼와 거북이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거북이가 어떤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길을 걸어가는데 보니까 길가에 달팽이가 자기 집을 짊어지고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거북이가 너무 불쌍해서 측은지심이 들어서 달팽이에게 야, 내 등에 타. 그러자 달팽이가 탔습니다. 아주 신났어요. 한참 가는데 보니까 또 다른 달팽이가 있어요. 거북이는 또 발걸음을 멈추고 두 번째 달팽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도 타. 탔습니다. 타자마자 먼저 타고 가던 달팽이가 뒤에 탄 달팽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궁금하면 5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야, 임마, 꽉 잡어. 이 새끼 되게 빨로 그러더래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북이는요, 느림의 대명사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북이가 느려요. 근데 달팽이가 보기에는요, 거북이는 뭐예요? KTX란 말이에요. 제트 여객기예요. 빠르고 느린 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해보세요. 시카고에서 제일 잘 달리는 사람하고 우샤인 볼트하고 100m를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샤인 볼트라고 혹시 모르세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100m 금메달을 연속으로 올림픽에서 세 번 땄어요? 여러분 주로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건 별로 알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지극히 상대적인 거예요. 얼마나 빠르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방향,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예요? 무엇이에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연조를 자랑합니다. 연조는 참 귀한 것이죠. 30년, 50년, 나도 교회 다닌 지가 70년 되었다. 귀한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면 홈런을 치고도 1루, 2루, 3루 홈베이스를 밟지 않은 사람과 같은 거야.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표대, 목표,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는가. 벌써 주제가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의. 조금 전에 우리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과 안 목사님, 사모님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금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마르틴 루트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물론 그 전후에서 즈빙글이나 뭐 후스나 존 칼뱅 같은 그 많은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을 주도하였지만 올해 500주년을 맞이하니까 다 난리예요. 막 칼빈이 어떻고 루트가 어떻고 존 후스가 어떻고 난리입니다. 근데 어떤 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요. 근래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요. 야, 너무 칼빈 들썩이지 말고 루트 들썩이지 말아라. 루트가 포커스를 두었던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해라. 우리는 루트 이야기, 칼빈 이야기 너무 많이 해요. 예수님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루트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칼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정말 중요하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12살 되셨을 때의 이야기를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의 기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12살 난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 아빠의 이야기예요. 아니 12살 난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 살아오시는 동안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무엇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세요? 지금 있다는 표정인지 없다는 표정인지 아무런 상관없이 너는 계속 짓거리라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잃어버려 보셨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다. Forget, forgot, forgotten. 잃어버리다. Lose, lost, lost. 잃어버린단 말이야.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지갑, 돈, 열쇠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거이고 잊어버리는 것은 내 기억, 약속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야.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렸다.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당혹하고 황당하고 어쩔 줄 몰라 하셨던 게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잃어버렸대. 어떤 사람이 100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큰 100층 고층 빌딩을 열심히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서 아이고 열쇠를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네. 이거 참 곤란한 거죠. 그죠?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명예를 잃으면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예? 다 잃어버린다. 맞죠? 그렇죠? 예, 건강. 그런데요. 내가 돈 잃어버리는 것보다 지갑 이런 것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내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큰 당혹감과 황당함을 주는 게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옛말에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만큼 큰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나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다, 떠나보낸다. 정말 큰. 더구나 부모보다도 자식은 더한 거죠. 근데 12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엄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죠?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집에서 다 이런 결심하고 오셨어요. 오늘 혹시 강사가 무엇을 물어도 우리는 절대로 대답을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오셨어요? 아니면 그래, 네가 빨리 이야기하고 폼 잡아라. 예.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1장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게 잉태된 자는 앞으로 큰 자가 되고 구원자가 된다.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이 돼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가만히 보면요, 마리아가 지금 천사와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리아는 매우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천사와 지금 주고받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매일 천사와 주고받고 이야기하시죠? 그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마리아는 지금 천사와 주고받고 이야기해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유일하게 택함 받은 여인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구를 통하여 보내실까 고르고 그리고 택하고 또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보통,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보통의 선택이 아니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가운데, 구원의 선택 가운데 내가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마리아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일에 유일하게 쓰임받은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인이 마리아란 말이에요. 지금 천사와 주고받고 이야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다. 그건 말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virgin birth, 소위 동정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예요. 수처녀. 아주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입니까? 이게요, 마리아의 이야기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집에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겨도 아멘입니까? 갑자기 달라지죠, 그죠? 이게 현실로 다가오면 이게 보통 아멘해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마리아니까, 남의 여자니까, 다른 여자니까 아멘이 되지만, 우리 집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와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애 생겼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건 정신 나간 일이 아니라, 이건 보통의 이성과 과학과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야. 근데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 이성의 동의가 되지 않지만, 과학적 사고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성적으로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마리아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또 성경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뭐 살지는 못해도 아멘을 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이게 우리 이야기인데 뭘 그렇게 또 갑자기 아닌 것처럼 그래. 아까 아멘 다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이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도둑놈 있는 사기꾼이든 상관없이 일단 괜히 그 가족 같은 기분이 좀 들죠? 안 들어요? 신기하시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줄 때 설교를 좀 잘 풀어가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예, 뻘쭘하게 계신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제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동의를 구하는데, 어디 두고 보자.
아주 그런 폼으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통로로 택함받았던 순결한 그 여인. 주님의 말씀이 성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을 누구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매우 큰 위력,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게 특별한 총이에요. 근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다시 돌아가서 요셉은 의인이에요.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 또 누구 나와요? 아브라함 시대에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우리가 흔히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칭의, 이신 칭의,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 득구,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의미의 칭의.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동방 우스 땅에 의인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롯은, 롯, 욥, 욥은 동방 우스 땅의 의인이었어요. 뭐 욥에 대한 긴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구약에 의로운 사람이 또 나타나요. 이스라엘 왕조는 크게 사울, 사울 다음에 다윗,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냥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솔로몬 다음에 이제 남북 왕조가 나누어집니다. 남방 유다에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유다를 세웁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워요. 남북 왕조가 나누어집니다. 이때가 BC 931년으로 나타나는데요. 북방 왕조는 오래가지 못해서 BC 722년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멸망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피를 섞어서 소위 혼혈족이 되죠. 그때부터 남방 유다의 사람들은, 이 유다지파, 베냐민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의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개 취급했어요. 왜요? 이방의 혈통이 섞였다고 그래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남방 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역시 20명의 왕이 있어요. 남방 유다에. 남방 유다의 왕조는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 BC에 망하고 난 뒤에도 약 135년 동안 계속되다가 BC 586년 바벨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라크,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북방 왕조는 약 210년 만에, 남방 왕조는 약 345년 만에 나라가 멸망됩니다. 남방 왕조에도 20명의 왕조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남방 왕조는 각 왕의 평균 길이가 길었고 북방 이스라엘은 짧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방 이스라엘의 왕조의 왕들은 모두 악한 왕이었고 남방 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선한 왕이었고 그렇지 못한 왕이 간혹 있었어요. 이를테면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위에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데 왕위에 올라가서 곧 그가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데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요. 15년 동안 생명 연장하는 그 15년 사이 3년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요. 근데 이 므낫세가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여기도 많은, 영적인 많은 의미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부를 때 떠났더라면 므낫세가 안 나왔을 거야. 근데 연장해서, 기도 응답으로 연장된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올바로 살지 못하여 므낫세가 태어나죠. 뭐 이건 너무 깊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라 이 짧은 시간 나눌 수 없고, 어쨌든 그 므낫세 같은 남방 유다에도 악한 왕이 있어요. 대부분의 남방 왕은
여호사밧 선언왕이죠. 아사 선언왕이죠. 히스기야 역시 히스기야는 아주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계획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선한 왕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아사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게 이렇게 나와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의롭게 살았다. 또는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다. 그런 의로운 왕들의 이야기가 남방 유다에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 속에 모두 몇 명의 사람이 나타나는가? 약 5만 명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아벨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욥 그리고 몇몇 유다의 왕들 그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신학에 나타나는 최초의 의인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냐고. 그 신학의 최초의 의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를 드러내지 않냐고. 왜 드러내지 않죠? 자기의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죠.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약혼한 여자가 그 약혼한 남자와 상관없는 아이를 갖게 되고 그 남자가 증언하면 이 여자를 성문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쳐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요셉의 말 한마디에 마리아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우리는 운명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한다 그러면 마리아의 운명은 요셉의 말에 달려있어요. 근데 요셉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왜 그렇게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은가?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갖고 묵상합니다. 성경은 묵상이라고 또는 성경은 그 일 때문에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와 말어. 자, 여러분 이게요. 요셉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야기라고. 내가 약혼했는데 나와 상관없이 내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 데려와요? 아니 데려오냐고 여쭤봤어요. 남자분들 대답 좀 해봐요. 아주 뭐 가만히 계시면서 저 어떻게 목사님들 데려와요 안 데려와요? 안 돼. 대답 없죠. 대답 없어요. 진짜 안 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떠버리고 막 그럴 수가 있냐 이 왼수 같은 년이여나 막 이러면서 그죠? 알아들으세요? 그냥 다 난리 나죠. 근데 요셉 보세요. 천사가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 이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요셉이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니까 우리는 믿지만 이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을 수 있는 상식적으로 이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거 내가 믿는 게 이상하네. 안 믿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 들어요? 이거 우리 믿잖아요. 우리가 이걸 믿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자 가만히 끌고 요셉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데려왔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고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오늘 찬양 어떻게 임마누엘 찬양을 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영빨이 통했나 봐요. 그죠? 아멘 해도 괜찮아요. 지금 좋은 이야기 하는 건데 저 이야기가 어디로 돌아가나 그냥 궁금해요. 임마누엘. 임 with라는 말이에요. 마누 we our assault us예요. L God with us G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참 쉽지 않아요. 요셉. 역시 요셉도 보세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데려와라, 동침하지 말아라,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다 그대로 하잖아요. 요셉도 한마디로 말하면요, 마리아처럼 똑같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 상식과 논리를 벗어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됐어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실까요?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무슨 말이에요? 해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해마다. 그럼 마리아와 요셉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키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175km. 쉽게 말하면요, 거의 한 100마일이 넘습니다. 110마일 정도 돼요. 100마일이 넘어요. 예수님 당시 때, 마리아 요셉 살던 당시 때 교통이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기껏해야 뭐가 있어요? 나귀였어요. 마차가 발달되어 있던 때도 아니에요. 걸어서 가면요,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유다의 산지를 지나고, 그 위험한 그 길을 지나고,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는 그 유대 광야를 지나야지 돼. 나사렛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모든 유대의 남자들은 1년 절기를 몇 번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 맥추절이에요. 유월절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이게 다 같은 절기인데 표현만 달라요. 신학에는 성령이 강림하였다, 성령 강림절, 그리고 연말에 지키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로 지키는 이 절기가. 근데 성경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모든 유대의 남자들은 1년 3차 내게 보일지니라. 1년 3차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원래 전통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32km 이내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32km. 그러나 그 이외의 지역은 저 북쪽, 지금 요 사이로 말하면, 성경 시대로 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은 단이라고 그러죠. 단. 그 성경의 구약에는 단이라고 나와요. 지금 현재 용어로는 골란 공원 밑에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표현이 이렇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거기가 바로 레바논 접경 지역인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신약성경 나오고, 구약에는 단에서 부엘세베까지가 단이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 지금 그 지역을 말해요. 레바논도 옛날에는 두로와 시도는 레바논에 있어요. 지금 현재 레바논에 있어요. 우리 여행 금지국이라 못 들어가요. 미국 사람도 못 들어가고 한국 사람도 못 들어가요.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근데 그곳에서부터, 거기에 또 단이 있었어요. 거기 성전이 있는 겁니다. 각 지역에 있는 성전에 가서 지키는데, 나사렛에서는 170km가 넘는데도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지성전이 아니라 본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절기는 며칠 동안 지켜요? 유월절의 절기는?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며칠 지켜요? 보통 일주일 지켜요. 일주일. 유월절의 경우에는 너희의 절기의 첫날 안식일을 지키고 마지막 날 안식일로, 그래 8일간 지키는데요, 보통 일주일이라고 말하면 맞아요. 일주일 걸어가야지 돼요. 일주일 동안 지켜요. 일주일 동안 내려와요. 절기 한번 지키는데 며칠 걸려요? 21일 걸려요. 마리아와 요셉은 근데 1년에 몇 번 지켜요? 세 번. 며칠이에요? 한 번 지키는데 21일 걸리는데 세 번 지키면 며칠 걸리냐고 여쭤봤어요. 예?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도 오늘까지 살아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63일을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보통 이것 왜 이것만 지켜요? 안식일 다 지키죠. 안식일이 어디 하루만 일주일에 하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특별 즐길 때는 일주일에 안식일이 두 번 있어요.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때는 지금의 주일을 가르치지만 또 주중에도 안식일을 지켰던 때가 있어요. 절기에 따라서 안식일이 정해진 안식일이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월삭 들어보셨죠? 월삭이 뭐예요? 달월 초하루삭자. 매월 초하루 날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월삭이에요. 불교에는 상망을 지키잖아요. 상망. 초하루삭자, 보름망자. 초하루와 보름에 늘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 근데 성경에는 월삭을 지켰어요. 여러 절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일을 지키지만 구약의 율법으로 지킨다고 그러면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양 잡아 드린다고 생각해서 지금 주일마다 양 잡아 드린다, 소 잡아 드린다. 교회 그만둘 사람들 매니매니 수두룩 얼마나 많은지. 근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쨌든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가요 1년 내내 주일을 지켜도 52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일을 온전히 안 해요. 온전히. 우린 주일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골프치러 가고 운동 가고 다 딴짓해요. 여기는 한번 절기를 지키려면 떠나면 중간에 가서 테니스 하고 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골프 치고 올라가요?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3주일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1년 내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다 지켜도 52일밖에 안 돼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요 1년에 63일 플러스 every and 안식일 다 지킬 거 아닙니까? 그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안 물어봐도 성경의 전후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켰을 것 같다 1번, 가끔은 빼먹었을 것 같다 2번. 이번에 제가 1번 2번으로 여쭤보면 생각지도 말고 그냥 1번이라고 그러세요. 저는 어려운 문제도 안 드리지만 정답도 알려드렸으니까. 네. 이번에 왠지 붕에 짧지만 은혜가 될 것 같다 1번, 찜찜하다 2번. 1번.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답도 알려드렸는데 뭘. 예. 여러분 보세요. 해마다.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조차 관례를 전례 이게 뭐야?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습관이. 유월절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몸에 배였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당 가는 게 몸에 배였다는 거예요. 음식만 나오면 기도하는 게 몸에 배였어요. 예, 몸에 배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고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아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주일 이후로 오늘까지 나는 월요일에도 오직 예수님만, 화요일에도 오직 예수님만, 수요일에도 오늘도 금요일이라 드디어 연합 집회가 있으니까 예수님 생각만 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양말 벗어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봐요. 한 분도 없잖아요. 다 비즈니스 생각하고 만나는 거 생각하고 딴 생각 많이 하다가 그래도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나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리고 왜 잊어버리는가?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을 잊고 살고 잃어버리고 사는가?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한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을 볼까요?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첫 번째,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을 모른다?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죠? 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 동의가 그렇게 어려워요?
예.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그냥 묻지 말고 고 목사 네 마음대로 빨리빨리 짓거리고 말여. 자, 보세요. 이게 안다는 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아세요? 그럼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안다고 그래도 그리고 안다고 그러면 모른다고 지랄이고 모른다고 그러면 안다고 지랄이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도 안다고 해도 맞고 모른다고 해도 맞아요. 여러분이 저를 안다. 고명진이라는 거 알죠? 그죠? 이번에 오는 목사가 이름이 고명진이다. 뭐 제 꼭 여권 안 봐도 고명진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인정하죠? 듣고 보니까 이게 고명진인지 김명진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럼 고명진이라고는 이제 아세요? 예, 감사해요. 그만큼만 알아주셔도 정말 고마워요. 근데 제 아내만큼 저를 아세요? 모르죠. 저희 부모님만큼 저를 아세요? 모르죠. 안다는 게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먼저 도전한다면 이런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아세요? 얼마만큼 아세요?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던 제자가 있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그게 가룟유다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내가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요한복음에는 내가 떡을 떼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해요.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주님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가룟유다도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룟유다 뭐래요. 랍비여 내니까 괄호 열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밤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세요? He's my savior? Is he my savior? 정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his master.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셔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돈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분이 정말 주인이라면 주인님 이거 여기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물어보고 써요. 그냥 써요. 그냥 쓰는 사람은 주인이 나고 여쭤보고 쓰는 사람은 주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아주 실제적으로 내가 주인 노릇했어요. 그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거의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1번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 2번 주님이 주인으로 살았다. 거의 1번이죠. 1번이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냐 구주이시냐 그러면요 다 예, yes sir. He's my savior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냐 이렇게 물으면요 아니에요. 아니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께서 제게 맡기신 큰아들을 지금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시카고 대학을 보낼까요? 아니면 무디 신학교를 보낼까? 이런 거 물어보고 보내요. 야, 너 공부 잘하니까 너는 꼭 메디컬 가라. 너는 공부 잘하니까 로스쿨. 거의 그렇게 보낸다. 1번, 2번 주님께 여쭤보고 보낸다. 몇 번? 대답하기 싫죠? 그게 다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돈 쓸 때 마찬가지예요. 돈 쓸 때. 아니, 내가 벌은 내 돈인데. 네가 내 돈 떼먹고. 야, 네. 다 주님 것인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one of the prophets 그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안다. 이게 소위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말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건 섹스를 의미해요. 체험으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안다고 말해요. 이름만 아는 것하고 정말 함께 살아서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몰라요.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낸 선지자인데요. 이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다 알 거예요. 다 성경에 나오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슬람교도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불교도 예수님을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이거 몰랐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사흘 뒤에 찾아서 만나요. 성전에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나?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거 몰랐어요? 몰랐어요. 누구는요? 마리아와 요셉은 몰랐어요. 다시 말합니다. 무지했어요. 무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힘써 바르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중요해요. 세상의 지식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요. 노벨상을 받았네. 뭐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무슨 저 유명한,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교가 있는 이 시카고 지역에 살고 계신 여러분, 세계의 지성들이 모이는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낸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예요? 시카고 대학교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사시면서도 그걸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카고 대학교 출신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89명이나 나왔어요. 89명이나. 여러분들이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 주셔야 제가 안 놀래요. 시카고 대학교는 그럼 89명 빼고는 다 몇 자리만 있습니까? 노벨상 가까이에 가 있는 교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그 유명하다는 그 대학 나오신 분들 용서하세요. 저건. 대한민국에 그 유명하다는 그 대학에서 아직도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한 대학교에서 89명이나 노벨상 수상자. 어쨌든 노벨상이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 최고의 상이 노벨상 아닙니까? 그렇죠? 또 다른 상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전도상이 노벨상보다는 훨씬 더 낫겠지만 이 땅에서는 지금 노벨상이 전도상, 교회에서 받는 전도상은 뭐 기껏해야 성경책 한 권 주는데 노벨상을 받으면 벌써 상금 자체가 몇십만 불 되고 명성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만 잘 모르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알기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구역 성경에는요 똥같이 여겼다고 번역했어요. 배설물이 뭔지 아세요? 헬라 원어의 배설물이라는 의미는요 사람이 똥을 놓으면 죄송해요 똥 이야기를 해서 사람에게는 똥이지만 똥개에는 똥이 식사예요. 개가 그 똥을 먹고 토해놓은 거예요. 그게 배설물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당대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 철학, 수사학을 공부했어요. 율법으로는 정통한 가문에서 바리새파의 사람이에요. 열심으로는 뭐 그 누구를 타협 추종을 불허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집. 베냐민의 집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집파 사람의 왕손이란 뜻이에요. 나는 왕가의 후예다. 이스라엘 족속이 나는 선민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종교심이 특심한 하나님을 향한 히브리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가운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선택된 사람 가운데 선택됐다는 거야. 그거 자랑할 것이 얼마나. 그런데 이 모든 것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배설물로 여겼다. 주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대단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몰랐잖아요. 몰랐잖아요. 몰라서 몰랐어. 두 번째, 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버렸는가? 그 구절은 계속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쉬운 말로 말하면요, 함께 있는 줄로 착각했어요.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나는 함께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here are too many nominal Christians in the world. 세상에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진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착각이에요. 애들 말로 착각은 뭐라고요? 자유라고 그래요. 착각은 커트라인도 없대요. 마음대로 착각해요. 내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있었으니까 내가 이 교회의 믿음이 제일 좋아. 착각일 수 있어요. 예. 내가 누구보다도 새벽기도 끝나고 보면 내가 맨 마지막에 나가. 그러니까 내가 제일 믿음이 좋아.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내가 보면 헌금은 내가 많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부의 랩돈 두 개가 훨씬 더 많은 헌금일 수 있어요. 헌금일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는 김 집사보다 조금 더 했다고 이 집사보다 조금 더 했다고 내가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네가 100불 했어 나는 200불 했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가끔씩 든다 1번 전혀 안 든다 2번 1번이라고 알려드렸는데 대답을 못해요? 시인하기가 그렇게도 싫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착각 속에 살아요.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동안 나갔는데 So what? 몇 년 동안 나와서 몇 명이나 구원했어요. 정말 나이가 존경으로 통하는 조선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참 거북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요 나이가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에요. 김연아가 나이 많아서 금메달을 땄습니까? 그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안 알아듣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말 높임받아야 하고 인정받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을 얻었냐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좋아서 정말 믿음이 좋아서 직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 되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일어설 때 잘 일어나고 앉을 때 잘 앉고 돈 낼 때 좀 더 많이 내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나오고 그래서 남들에게 돋보여서 투표를 했더니 장로가 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또 그거 안 됐다고 삐져가지고 또 옆에 또 가는 사람 있죠. 이민교회에 특히 가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야 네가 그렇게 저도요. 저도 토론토에서 개척해가지고 이민교회를 해본 사람이에요. 저도 이민 생활을 단 두 주일 만에 끝내긴 했지만 저도 한때는 이민 왔던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가족은 100% 미국에 이민 왔었어요. 1976년도부터 마지막 2000년도에 우리 가족까지. 저는 두 주 만에 이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영주권 반납하고 살고 있지만 제 아이들은 다 지금 여기 영주권 갖고 있어요. 예. 저는 뭐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각을 너무 많이 해요. 착각을.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부족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해. 근데 좀 못된 사람은요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되나 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마지막 날이에요. 네. 너무너무 그런 오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착각을 너무 많이 해요. 착각. 적절한 시간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미리 사인을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는가? 무지해서. 예수님을 몰라서. 왜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써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모를 수밖에요. 성경을 보세요. 착각 자유입니다. 커트라인도 없어요. 착각해요. 세 번째,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요, 해마다 그것이 관례가 되었어요. 습관이 되었어요. 전례가 되었어요. 내 몸에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내가 완전히 익숙하게 될 만큼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의 핵심인 예수님을 놓치고 있어요. 예배당에 왔다는 가는데 예배당에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모임이 있으면 어김없이 오기는 오는데 가장 중심되는 신앙의 핵심 코어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코어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식사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시죠. 그죠? 기도한다 1번, 기도 안 하고 그냥 먹는다 2번. 근데 기도하냐고 여쭤봤는데 그걸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가. 목사님 정말 위대하시네.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하세요? 그 반응이 없는데도 목사님들은, 시카고 목사님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 예를 들면 식사를 하다가 전화벨이 울리면 잠깐 식사를 멈춰서 전화 받고 또 와서 먹을 때 또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있어요? 있어요? 그럼 아까 기도는 뭐고 이번 기도는 뭐예요? 이게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정말 음식을 갖다 놓고 이 음식에 대한 큰 정말 고마운 마음, 진정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냐고요. 형식으로 해요.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해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추석이 되었는데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학교 기숙사는 문을 닫고 밥도 안 주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불쌍한 신학생을 위해서 준비된 오살니 금식기도원이 있었어요. 아 그래, 나도 금식을 한번 해야 되겠다. 추석에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사흘 동안 금식을 해요. 물도 안 마시고 문자 그대로 단식을 했어요. 사흘 동안. 사흘이 딱 끝났어요. 그때는 전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묵상하고 진짜 사흘 동안 아주 이 흙이진 배를 움켜잡고 근데 뭐 그렇게 보냈어요. 사흘 뒤에 물을 한 대접 받아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근데요, 이 물 한 대접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막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을 받아들고 대접에 받아들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감격스러워서 사흘 동안 그렇게 물도 안 마셨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펑펑펑펑펑 그냥 만화책처럼 막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뚝뚝뚝 떨어지네. 하나님 이 물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 평생에 물을 마실 때마다 이날의 감격으로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셨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틀도 안 가더라고요. 그 감격이 이틀도 안 가요. 저는 오늘도 물 몇 컵 마셨지만 오늘도 그 감격을 한 번도 가지고 물을 안 마셔. 그냥 마시는 거예요.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져서. 여러분 보통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 또 아니면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뭐 감리교 같으면 속모임인데 우리 지금 하여 목장 모임 이런 끝나고 나면 마칠 때 뭐예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마칠 때 주기도문 하고 마치잖아요. 여기는 주기도문 안 하고 그냥 빠이빠이 그래요? 주기도문 주로 하고 마치죠? 그러면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 2번 그냥 줄줄줄 웬다 1번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 몇 번? 거의 1번이죠? 그 1번은 그죠?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장로교 통합측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친가는 통합측 3대째 외가는 합동측 4대째 제가 장로교로 말하면 선골 진골 출신이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침침한 침례교회 와서 목사가 됐지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조크로 잘 들어주셔야 돼. 이걸 또 조크인지 농담인지 진짜인지 이제 구분 잘 못하면. 제가 장로교회 장로님 아들로 침신을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왜 장로 아들을 이단에 보내냐고 우리 아버지를 당회에서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침례교회는 침침한 이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갈 때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벌써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은 지금 이곳까지 시카고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요 뭐 그런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자 혹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주기도문 강해를 하셨어요. 주기도문 강해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오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주일날 가서 학생예배 드리고 장례예배 드리고 오후에 학생예배 드리고 저녁예배 드리고 집에만 그냥 자야지 또 가정예배 드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새벽예배 새벽 저녁으로 가정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어요. 저는 그때 결심한 바가 있어요. 나는 어른이 되면 가정예배는 절대로 드리지 않으리라. 제가 그 결심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어서 아주 지금 못된 제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큐티를 잘해요. 저는 뭐 원체 이제 예배도 많이 있지만 주로 일찍 또 새벽에도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하간 그렇게 해요. 근데 주기도문 강해를 듣고 나서요 그때 제가 진짜 큰 아주 그 충격을 받았어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성별되셔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삼일체 하나님 이루는 것 땅에서도 이루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냥 하지 않았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언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신학교 1학년 갔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언제든지 주기도만은 저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그냥 외듯이 하지 않고 정말 그런 의미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날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주기도문을 입으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 때마다 주일날 지금 예배를 여섯 번 드리는데요. 여섯 번 드리는데 저는 일곱 번 드리다가 지금은 한 번 줄였어요. 새벽은 주일날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 1부에서 6부까지만 했는데 예배를 드리면 전통적인 예배 1부에서 3부 저는 4부까지 전통적인 4부 예배를 조금 트랜스포밍을 했고 1부 예배까지 1부에서 3부까지는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송을 해요. 주기도송을 근데 그거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하는데요. 늘 앉아 계시던 김 장로님이 장로님 자리에 안 보이면 주기도문을 입으로는 노래를 하면서 김 장로님이 오늘 왜 안 나오셨을까 어디 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것은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앉는 자리에 앉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인가 하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졌어요. 우리가 찬송 열심히 해요. 예수보다 더 말은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다고 입술로는 하지만 따로 있어요. 이게 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져버린 우리들의 모습이란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요 관례가 되고 습관이 되었어요. 절기를 지켜요. 그렇게 신실해요. 그런데 그들의 핵심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요셉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아유 그걸 다 아시고 대단하세요. 네. 그러면 요셉은요. 우리가 아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교통이 있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분인데 요셉에게 일거리가 많았을 것 같다. 1번 전혀 맨날 노는 지경이었을 것 같다. 2번 몇 번? 1번. 왜? 그렇게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면 문짝을 아무렇게나 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주일 동안 유월절 지키고 오면 일거리가 많이 밀렸었겠다. 1번 전혀 밀리지 않았겠다. 2번 1번 아주 이제 대답을 잘하세요. 수준이 이제 좀 맞아가시네요. 네. 하루 저녁은 필요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럼 일거리가 많이 밀렸으니까 유월절 절기를 끝내고 마리아와 요셉이 어쩌면 마리아가 어쩌면 요셉이 여보 빨리 가서 김집사님네 문도 짜드리고 박장로님네 집도 집어드려야 되고 빨리 내려가야지 그랬을 것 같다. 1번 그냥 아무 생각 없었겠다. 2번 충분히 그랬을 것 같겠죠.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매지네이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하면요 마리아와 요셉은 세상 일에 바빴을 거예요.
예배 마치고 어떤 날 막 빨리 나가요. 집사람 어디가? 아우 나 지금 약속 있어. 아 바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때는 축도 전에 나가고 어떤 때는 축도 중간에 나가고 어떤 때는 축도가 끝나자마자 나가고 대부분 바빠서 가요. 근데 그날 예배를 드렸는지 때웠는지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때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경험하셨잖아요. 때운 거. 왜 예배 안 나가면 찜찜하니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때운 거지. 그건 드린 게 아니죠. 드렸다는 것은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고 정말 주님이 하나님 감사해요.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감사하고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렇게 좋은 교회 나와서 막 이런 막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있는가 하면 주일을 가야 되긴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찜찜하고 이건 때우러 가는 거죠. 때우러 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11조를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참 찜찜하고 그런 사람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기는 없어요?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세요? 주께서는 즐겨내시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부담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담으로 해도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아나니와 삽비처럼 바치고도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바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집사님 교회 아우 미안해 너무 일이 바빠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가끔 나도 그랬잖아요. 내가 바쁘다. 저는 뭐 바쁘다고 빠진 적은 없어요. 저는 주의 일이 본업이니까. 그죠?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아시니까 이건 세상에 두면 세상일에 너무 바빠서 드문드문 예배 빠질까 봐 아예 너는 그냥 목사로 살아라. 그러니까 저는 예배 빠질 일은 없어요. 몸이 아파가고 병원에 입원하면 몰라도 그 이외에는 예배를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제가 그 정도는 돼요.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 못 나가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배 뭐 일이 바빠가고 예배를 빠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매니 수두룩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아 요새 목사님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기도를 빨리 해드려야 돼. 비즈니스가 안 바쁘도록. 그러면 또 얼른 달라지죠. 여러분 이것 기억하세요. 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는가? 첫 번째 무지해서.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누구로 알고 계세요? 착각해서. 나의 신앙은 혹시 착각 가운데 있지 않는가? 세 번째, 나는 형식은 갖춰 누구보다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어요. 교회의 여러 형식과 교회의 예식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장로로도 세워줬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정말 나를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착각할 필요가 있어요. 착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너무 바쁘지 않는가. 현대인들의 특징은 바쁜 게 특징이에요. 아빠, 바빠, 나빠. 알아들으세요?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바쁜 목사, 나쁜 목사. Busy pastor, bad pastor. 바쁜 목사, 나쁜 목사. 저는 나쁜 목사예요. 바쁘니까. 야, 바쁘지 않으려고 노력을. 바쁘지 않으려고. 근데 늘 바빠요. 늘 바빠. 바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백이 있어야 돼요. 삶에 여유가 있어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조국에 사는 분보다는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에 그 그림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산 속에는 나무보다 여유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숲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여유 때문에 숲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삶에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휴가에 여유를 찾는 것은 안식을 얻는 것은 최고의 영성은 안식이라. 근래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요. 아마 누군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안식은 내가 쉴 수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맡겨야 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 해야지 된다고 게으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삶의 여유를 찾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바쁘면
놓죠. 마리아와 요셉은 어쩌면 그 바쁜 목수 생활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커다란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결과가 뭐예요? 마리아와 요셉. 시간 관계상 제가 아주 좀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룻길을 간 후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삶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은 영적인 곤비함과 피곤함과 무력감과 영적인 아주 혼미가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영적인 무거움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건 목사도 세임, 목사라고 예외일 수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찾아와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찾아왔어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주여 이제는 좋가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모세를 보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나의 생명을 취하여 이들에 하여금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찾는 이 고민에서 나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모세의 영적인 곤비함, 소위 spiritual distress,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영적인 곤비함과 피곤함이 왜 왔는가? 예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과 영적인 무력감, 혼미함, 영적인 아주 곤비함이 내게 찾아온다. 두 번째, 정신적으로요. 굉장히 어려워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쉽게 말하면 정신줄 놓고 사는 것 같단 말이죠. 성경에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왜 생겨요? 주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는 마리아와 요셉은 근심하여. 이 근심이라는 헬라 원어의 뜻은요, 마음이 나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어렵죠? 마음이 나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게 뭔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간 겁니다. 생각이 다 나뉘어진 거예요. 생각이. 이거 혹시 유대 광야에서 짐승에게 붙잡힌 거 아니야? 아니, 짐승에게 무슨 일 당한 건 아니야? 아니면 사망에 유대 광야 골짜기에 빠진 건 아니야? 혹시 키드냅 당한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되었을까? 별의별 생각. 이게 근심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이 갈라지다. 마음이 갈라지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그 근심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잡생각들로 꽉 차있는 상태. 정신적으로. 아이고, 나는 요새 정신줄 놓고 살아. 정신줄 놓고 살아. 그런 사람 있죠? 있어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두고 막 번호 누르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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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을 암만 찾아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셀폰 이렇게 셀폰 들고 한참 통하다 야 잠깐만 나 지금 셀폰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 잠깐만 좀 이따 전화해서 지금 셀폰 하면서 지가 그러는 거야. 우리 옛말에 업어내기 3년 찾는다 그런 말 있죠. 여기도 그런 경험이 계신 분이 계세요. 내 안경 어디 있지? 안경 들고 안경 어디 있냐? 이런 사람 있어요. 있다니까요. 이런 걸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알츠하이머라고도 말하고 예, 뭐 생각의 여러 많은 여러 가지 의학적인 용어들이 다 많아요. 예, 짧은 시간 그런 거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내 정신이 놓고 사는 거야. 염려, 근심, 걱정, 정신이 딴 데가 있는 사람. 왜 그래요? 에이, 나 나이가 들어서 그래.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요. 우리 어머니가 내일 모레 90이에요. 아버님이 지금 92살이시고 우리 어머니 87 이렇게 되신대요. 뭐 사촌, 팔촌까지 100여 명의 그 이렇게 집안 대수가의 자녀손들 생일 다 기억해요. 음력으로 그것도 다 기억해. 돈 빌려준 거 받는 날은 정확하게 기억해요. 성경 구절만 잘못 기억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절만 잘 기억이 안 되지. 남에게 뭐 서운한 거 시집 와서 30년 전에 서운했던 거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20년인데 아직도 그게 서운한 게 있어갖고 시댁 식구 보면 그게 자꾸 올라오죠. 그런 거 기억하는 거 보면 머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상처, 과거의 상처가 해결된 사람은 이런 게 없어져요. 근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Inner child, 내적 어린아이가 내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돼도 어릴 때 못 사봤던 장난감을 자꾸 살려고 그러고. 많아요. 맨날. 그런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정신적인 어린아이들이. 이건 뭐 고도의 심리학적인 이야기지만 여하간 그게 많습니다. 근심했단 말이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다. 근데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정말 성숙하고 원숙한 주님 닮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육체가 연약해져도 고상한 매력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저는 시카고 지역에 있는 우리 믿음의 한인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영적으로, 두 번째 정신적으로, 세 번째요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없이, 예수님 없이 하루 길을 내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찾는데 며칠 뒤에 만났다고요? 사흘 뒤에. 사흘이 며칠이에요? 3 days later. 3일 뒤에 찾았어요. 3일 지나고. 3일만 걸렸어요. 예수님 12살 아들을 데리고 하루 12살 아들을 없이 하루 내려왔어요. 애 데리고 다니는 거하고 안 데리고 다니는 거 어떤 게 편해요? 애 데리고 다니는 게 편하냐 안 데리고 다니는 게 편하냐고 여쭤봤어요. 안 데리고 다니는 거. 안 데리고 내려왔던 하루는 편안하게 내려왔는데 애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흘 동안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복잡.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했다. 그 말을 그대로 옮겨볼까요?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 봤어요? 우리 예수 봤어요? 아줌마 아줌마 우리 예수 봤어요? 김 집사님 우리 예수 봤냐? 우리 예수 위에는 스트라이프 무늬 입었어, 밑에는 반바지 봤어요? 봤어요? 해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텐트를 치고 노숙 유숙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집 텐트 저 집 텐트. 그리고 마리아는 어쩌면요, 예수 예수 이렇게 찾았을 것 같다. 1번 점잖게 찾았을 것 같다. 2번 그렇게 찾았겠지. 그죠? 그러면 열심히 찾다가 요셉 씨 지금 12시니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찾아야지 이렇게 찾았을 것 같다. 2번 어쩌면 식음을 전폐하고 예수를 찾기까지 예수 봤냐고 예수 봤냐고 찾았을 것 같다. 1번 몇 번? 그러면 사흘 동안 그렇게 찾다면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힘들었겠다. 1번 쌩쌩했겠다. 2번 2번?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 밤낮으로 헤맸다면 틀림없이 힘들어. 그러면 그 마리아와 요셉이 사흘 동안 왜 그렇게 힘들어서 왜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고달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나 요새 너무 피곤하다. 나 왜 이렇게 분주한지 몰라.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육체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잘 들어보세요. 모든 질병과 육체의 권고함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어떤 피곤함과 어떤 육체적인 곤비함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왔을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모든 피곤함은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피곤함과 어떤 곤비함과 어떤 육체적인 질병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지만요, 제가 처음 76년도에 이제 중앙교회 가서 장로교 출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고 79년도에 제가 전도사로 갔어요. 전도사로 갔어요. 근데 그때 79년도 11월 달에 갔었는데요, 그 가기 전에 제가 산상교회에 있었어요. 수원에 있는 산상, 이동훈 목사님이 개척하신 그 산상교회에 다니시던 분이 지금의 여기 안 목사님, 또 그다음에 우리 정양숙 사모님, 그때 유신학교 선생님도 하셨고. 근데 자세히 뵈니까 그 예전 얼굴이, 오늘 저녁에 처음 뵈서 몰라 뵀어요. 근데 보니까 옛날 모습이 이렇게 나오신데 그렇게 했는데요,
중앙교회 갔어요. 제가 처음 79년도에 중앙교회 갔을 때 중앙교회 성도가 한 400여 명 됐어요. 그때는 출석이 한 400여 명. 김장한 목사님 미국 가시면 저녁 예배는 거의 한 6, 70명 나오고 김장한 목사님 계시면 한 200명 나오고 낮 예배는 한 400명 나오고 주일날 오후에는 전화가 걸려와요. 오늘 저녁에 누가 설교해요? 고명진 전도사 그러면 50명. 김장한 목사님 그럼 200명. 요 사이는 제가 나와도 주일날 출석이 별로 그렇게 안 줄어요. 그렇게 그거는 충분히 저 때문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증명하는데 그때는 김장한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잘 됐나 봐요. 좌우간. 그랬었어요. 근데요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지금은 제가 거의 신방을 잘 못 가요. 뭐 상가 대기나 아주 그런 경우에만 가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만 한 300명 이상 돌아가셨어요. 근데 1년에 300명 이상 초상이 나는데 한 번만 가도 300번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못 가죠. 하여간 그 신방을 잘 못 가죠. 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많이 가죠. 근데 신방을 열심히 갈 때는 참 많이 갔어요. 열심히 갔어요. 근데 병원에 있는 사람 신방을 가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 병원에 가면요.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요새는 거의 찬송 못해요. 그냥 가서 기도, 성경 구절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아니면 그냥 기도해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기도해드리면요. 거기 계신 분이 그 병상에 누워 계신 환자분이 뭐 집사님이든 때로는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계신데 집사님 기도하고 나면 눈물을 줄 흘리면서 그래요.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요. 제가 집사님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물어보게 생겼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게 생겼는가. 그렇게 안 생겼다 1번 생겼다 2번.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 물어봐요. 제가 얼마나 나이스한데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얼마나 젠틀한데 그렇게 물어볼 수 없어요. 저는 못 물어봐요. 저는 다른 목사님하고 조금 달라 그렇게 못 물어봐. 여기 뭐 계신 목사님도 보니까 김광선 목사님 택도 없어. 그렇게 못 물어봐. 물어봐요? 김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날 예수님 재림하셔. 절대로 못 물어보셔. 우리 못 물어봐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님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가끔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 상장되었던 주식회사 상장됐다는 건 굉장한 기업인데 어마어마한 기업인데요. 세 분이 동시에 다 교도소를 갔어요. 네, 다 코스피 회사 코스닥 상장 회사 뭐 기업들이 다 어려워져 갖고 다 갔어요. 그럼 제가 신방을 가죠. 그분들이 이제 학교 가셨으니까. 학교 아세요? 예, 그 학교는 겨울에는 불 날까봐 불도 안 떼고 여름에는 또 막 이렇게 하여간 그런 학교에 가겠어요. 근데 그 학교에 제가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예, 특별 신방을 가죠. 그럼 그 만나요 이제. 예, 만나면 이렇게 기도해 드리죠. 그럼 대부분요 그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은 처음 신방 때 99.9%가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살다가 거기 안에 들어가면 뭐 감금되어 있고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는 규칙적인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깨워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런 거는 시간을 딱딱 맞춰서 음식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 하여간 그런 건 하는데요. 그게 정말 힘들어하죠. 근데 그 사람들 제가 기도하면요. 한결같이 그 사람들의 고백이 똑같아요. 그의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회장님 예수님 떠나 살다가 여기 왔지? 이렇게 제가 물어보게 생겼는가 또 보세요.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예수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예수님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병원에 입원도 하는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내가 지금 현재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곤비함을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영어의 몸이 되어서 그 교도소나 무슨 구치소나 이런 데 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떠나 살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나의 지금 가난함과 나의 질병은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 있어서 나의 지금 곤비함과 내 정신적인 문제와 내가 연약하여 있고 내가 오만 생각이 들어가고 이 생각 저 생각 엘렌타로 갈까? 달라스로 가볼까?
LA로 가면 괜찮으나 이런 마음 드는 사람 가운데 그 생각이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애틀랜타로 이사 갈 사람은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쩌면 생각해 보세요. 심기운 곳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야 한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시카고에 보내셨는가? 지금 여기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해야 될 것인가를 묻고 여기에서 정말 뜻을 찾아야 돼. 자,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정신적으로 염려, 근심, 걱정 문제가 생겼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결과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났어요. 여러분들은 아까 요셉이 좋은 목수라는데 동의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좋은 목수로 일거리 많은 좋은 목수라고 동의하셨잖아요. 근데 금방 또 아닌 것처럼 갑자기 표정을 그렇게 굳게 하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하죠. 그래서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냥 곧바로 내려가서 김 집사님의 문짝 짜고 박 장로님의 집도 지어주고 해서 일당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목수 일당 얼마? 여기 시카고 지역에 지금 목수 일당이 얼마냐고요. 몰라요? 하루에 한 좋은 목수는 한 300불, 500불 하겠죠? 정말 초일류 목수는 한 1000불 하겠죠? 그 정도 할 거예요. 우리가 저희 집은 지금 보스턴에 있는데요. 애들이 보스턴에 있고 뭐 저기 남북 사우스 캐롤라이나 컬럼비아도 있고 이런데 그 가보면 보통 좋은 목수가 와서 하루 일하면 뭐 800불. 비싼 사람은 1000불. 보통 한 4,500불 정도 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요셉은 좋은 목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어요. 어?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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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적게 잡아서 500불만 따져도 며칠 손해봤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며칠 손해봤냐고요. 3일? 4일. 4일. 하룻길을 내려왔는데 급바로 내려갔다면 되는데 하룻길 내려왔는데 되찾는데 3일 걸렸고 하룻길 내려간 거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나흘. 하루에 500불씩이면 나흘이면 몇 불? 2000불. 그 계산은 또 빠르시네. 예. 그러니까 그 계산이라도 잘해야지 시카고에서 먹고 살죠. 근데 2000불 손에 났어요. 왜 났어요? 왜 2000불 손에 났어요? 그 예수님 잊어버렸어. 잘 들으세요. 거꾸로 말합니다. 네, 오늘 경제적인 궁핍함이 내가 오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요새 시카고 경기가 죽어서 잘 안 되는 거야.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카고 경기가 죽었는데 왜 A집은 잘 되냐고. 그럼 그 집은 왜 잘 돼요? 잘 되는 집이 내 집이 되면 안 돼요? 잘 되는 집이 내 집이 돼도 괜찮다. 1번. 내 집은 잘 되는 집이 안 된다. 2번. 근데 지금 이제 안 되고 있다. 1번. 왜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잘 들으세요. 왜 안 됐는가? 아, 경기 때문일 수 있어요. 무슨 오바마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는. 손해가 났잖아요. 요셉은 어쨌든 나흘 동안 일을 못했으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었잖아요. 정신적으로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 영적으로 힘들어.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민 목회를 개척을 해서 해봤지 않습니까? 짧지만 1년 갖고 말을 못해. 그럼 할 말이 없죠. 뭐 1년 갖고 할 1년 갖고 뭐. 근데 해봤어요. 이제 1년. 딱 1년 했어요. 52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2주. 개척하고 52주. 그게 지금 현재 토론토에 있는 미랄교회예요. 미랄교회. 지금은 아마 한 3, 4천 명 모이는 큰 교회가 됐지만 제가 94년, 95년도에 와서 개척했던 교회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도 내가 영적으로만 널 충만하면 가난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아멘. 아멘. 정말로 그래요? 전 중학교 때 신문을 돌렸어요. 시골에서 신문을. 하루에 매일 아침 2시간씩 신문을 돌렸어요. 근데 한 번도 그게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신나게 돌렸어요. 신나. 한동, 매경, 스포츠, 주간소 8개 신문을 돌렸어요. 한국일보 들어가는 집에 동아일보를 가지고
매일 소설 읽는 사람한테 야단 직사에 얻어맞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제가 벌써 이렇게 60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힘든 거 몰랐어요. 재미있게 돌렸어요. 그때는 충만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녔지만 그냥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산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뭐 토요일 날 되면 그냥 산에 가서 막 밤새 그것도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해야 담력이 생기고 훌륭한 목사가 된대더라. 그래서 그냥 뭐 저는 어릴 때부터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항상 목사였다든가 하여간 좋은 목사 되려고 열심히 공동묘지도 가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피곤한 거 모르고 신문은 열심히 잘 돌렸어요. 열심히 잘 돌렸어요. 힘든 거 몰랐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의 제 생애 동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던 날이 훨씬 더 많아요. 곤비한 때는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이랬죠. 중앙교회 목사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큰 교회 목사되고 나서도 힘들고 어렵고 김장한 목사님 찾아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 못하겠어요. 왜 그런가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개봉박두. 그런 곤비한 때도 있어요. 언제나 충만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충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였을 때가 가장 승리하였던 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시카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 침례교회에 계시는 모두 침례교 가족들이죠. 또 타교단에 오셨더라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결론.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네 가지. 무지해서, 착각 때문에, 형식주의 때문에,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회복해야 되겠죠. 이번 3일간의 집회 동안에는 다른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Only Jesus. Only Jesus. 예. 뭐 이번에 다 알아서 사업 잘 된다. 아니, 신앙만 회복되면, 오직 주님만 회복되면 내 사업 잘 될 수도 있고 안 돼도 문제가 안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꼭 잘 된다고 할 때만 아멘해요? 아파트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실 거예요? 정말 주님, 내 신앙만 회복되면 내 자녀의 미래가 염려가 안 돼요. 맡기면 돼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고 믿으면 그분에게, 그분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만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동남풍화 부르라, 서북풍화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양이네, 예수님 내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아멘. 여러분들은 너무 정직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되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달러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되죠. 주님 한 분만으로. 아멘. 이번 성회의 주제는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무슨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회복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갔다. 그 성전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곳으로, 예수님을 두고 왔던 그 자리로, 예수님과 내가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회복해야 돼. 그걸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내 신앙의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곤비하고 피곤하다면, 나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번뇌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자식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혹시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잃어버려서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첫 사랑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위적인 방법은 순간의 해결을 줄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해답은 없어요. 우리의 해답, 우리의 희망, 우리의 삶의 열쇠, 그분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 시간 우리 소리 없는 기도로 조용히 그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아, 난 주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교회의 형식과 교회의 예식에는 익숙하였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은 듣지 못하였고 성경에 무지하고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어쩌면 교제 때문에 세상의 비즈니스를 생각해서,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그것보다 순수한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먼저 세워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쾌락 때문에 세상을 너무 즐겨해서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형식은 갖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형식뿐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내 눈물이 말랐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주님을 떠난 때문은 아닌지 주님,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힘들고 병든 마음, 육체 주님 앞에 맡기고 진정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십시오. 얽혀있는 인간관계와 경제적인 어려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가 있다면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 찾으면, 주님 회복하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높음이나 낮음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난 이후로부터. 그렇게 소리 없는 기도를 드십시오. 오늘은 좀 조용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어 하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묵상에 은밀한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